제발.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 갈까? 대출 받으면 되지 뭐. 잠깐 두드려 보셨나요? 보수익 보장? 그럼 투자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셔야죠. 무리한 대출은 안 하는 게 좋겠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 금융습관도 두드려 보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주파 1287kHz 표준 FM 107.1 96.3MHz MBC 충북입니다. 드라이빙과 스타일 모두 So Special 스팅어 2.0 터보 2.2 디젤 드림 에디션 탄생. 기아 자동차 스팅어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종합 뉴스. 북한 정권 수립 69주년이었던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도발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상황 등을 보며 북한이 기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옵션으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한국 일본의 핵 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M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사태 등으로 일주일째 이어온 국회 일정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